예수님이랑 나랑 얘랑 내당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아들 묵상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은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많이 아파서 병원까지 같이 가고 병문안도 많이 갔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와 그 친구들이 나와요. 그 몸이 아픈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렛츠 고! 출발! 너도 이제 병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곳 가버나움에 오신대. 신이 난 친구들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걸을 수 없는 걸. 누워있는 친구는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지요. 내 친구는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들것에 친구를 실어 예수님에게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친구를 달아내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힘들었지만 기꺼이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들것의 네 귀퉁이에 줄을 달아 조심조심 친구를 내렸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해요.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친구를 서로 도와주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요.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나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친구들이 같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 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살리기 위해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힘든 일을 했어요.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 친구들은 무슨 좋은 일을 하였나요? 가버나움까지 그 친구를 실어 예수님에게 데려갔지만 사람이 많아 지붕을 뚫고 친구를 조심히 내려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네요.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서로 도와주며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족들과 함께 말씀 본 것을 나눠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서로 도우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 그리고 꼭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랑!